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봉희쌤입니다. 짧은 문제, 익숙한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x3제곱 더하기 1 이퀄 0.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다. 요 표현이 있으면 우리 여러 가지를 끌어낼 수가 있죠. 이 녀석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오메가는 요 2차 방정식의 하나의 허근이구나.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표현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정리 시작해야죠. 아,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성립할 거니까 요렇게. 자, 일단 이 두 가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가 조건부터. 보시면 1-ω의 A제곱이 오메가가 된다. 자, 이런 자연수 A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죠. 우선 식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 중 하나가 미지수 개수 줄이기, 그리고 항의 개수도 줄일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ω가 있는데 그거를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좀 좋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서 정리를 시도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a제곱 그리고 오메가 제곱의 a제곱이 오메가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요 표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오메가 6제곱 1이다. 자, 요 놈 끌어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저것 때문에 이제 여러 숫자가 반복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오메가의 1제곱은 오메가 양변 곱하게 되면, 그리고 오메가 7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오메가 또다시 이제 6제곱인 1을 곱하게 되면은 오메가 13제곱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메가 제곱인 경우도 6제곱이 1이니까 계속 오메가 6제곱을 곱해갔다 생각해요. 그러면 얘 오메가 8제곱이랑 같고 오메가 14제곱이랑 같고, 아, 6이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래도 계산이 좀 편한 게 오메가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잖아요. 오메가의 거듭제곱 중에서 요거 두 개, 3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6제곱 1이다. 자, 요거에 좀 집중해 볼게요. 그러면 오메가 3제곱이 마이너스 1일 건데 당연히 여기다 오메가 6제곱인 1을 곱하게 되면 얘는 오메가 9제곱이랑 같고 오메가 15제곱이랑 같고 오메가 21제곱이랑 같고 이렇게 될 것이고, 오메가 6제곱이 1 될 것인데 당연히 오메가 12제곱도 1, 오메가 18제곱도 1, 이런 식으로 지수 6씩 더해가면은 아, 이렇게 같아지는구나. 자, 이렇게 끌어내고 나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요쪽 오메가 있으니까 이놈 요걸로 보지 말고 요걸로 보지 말고 넘겨서 좀 볼게요. 자, 여기 지수가 1이 있으니까 양변 오메가라고 나눴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a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2a 마이너스 1제곱은 1이다.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되죠? 자, 이걸 해석해 볼게요. 일단은 a가 짝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이 요런 수가 되게 되면은 1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일단 2a-1 요놈이 6, 12, 18, 24 요렇게 되는 수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a가 자연수로 안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자연수로 안 나오니까 이 녀석은 절대로 6의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2a-1은 홀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 경우는 아무리 계산해봤자 a가 무슨 자연수든 간에 요 경우는 될 수가 없구나. 아니, 여기 1이 있는데 어떻게 1이 안 됩니까? 안 되네. 그냥 안 된 거 같아. 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얘를 만들 수가 있을까?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 봤더니 아, 요놈 때문에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으니까 요 경우를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2a-1 요 녀석이 3, 9, 15, 21 요 수가 되면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로 딱 나오게 되면은 넘겨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경우는 안 되니까 요 경우로 갔습니다. 자, 얘가 3인 경우, 9인 경우,
15인 경우 따건 따져 사건처럼 따져보죠. 그러면 A는 2가 되고 요 경우는 5가 되겠고 요 경우는 8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되셨죠? 자, A가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서 탈락이죠. A가 2가 되면은 얘는 3이 되겠지만은 얘는 제곱해가지고 1 될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 안 맞습니다.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5제곱이 홀수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5 집어넣으면 오메가 9제곱, 오메가 9제곱 마이너스 1 맞습니다.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자, 이게 조금 더 복잡하면은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줬다, 넣어줬다, 이쪽에 넣었다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아, 얘 안 되고 얘 되고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지. 근데 8은 얘 1 될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아, 요놈 마이너스를 만들면서 요 녀석이 3, 9, 15, 21 중 어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그 다음 3씩 더해갑니다. 더해가가지고 11, 14 이렇게 될 건데, 아, 얘 되고 얘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간격이 6이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은 5, 11, 그 다음 거 뻔합니다. 30 더해가면서 쭉 있을 건데 6, 요거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반복이니까 6씩 더해가게 되면 17, 23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되셨죠? A가 뭐가 되는지, 이제 가 조건 만족하는 A가 뭐가 되는지 찾았습니다. 이제 B로 넘어가도록 하죠. 나 조건을 보시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의 B제곱, 요 녀석이 오메가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 비를 또 찾아야 되는데, 마찬가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넘어가면 오메가죠. 얘 오메가로 바꾸게 되면 오메가 B제곱은 오메가 제곱. 자, 요거 만족하는 B 찾으면 됩니다. 여기 딱 있죠. 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B는 당연히 2가 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8이 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14가 되면 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6씩 더해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B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 조건에서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A 곱하기 B는 100보다는 작아야 돼 라고 했고요.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 가능한 A하고 B를 더했을 때 최대값하고 최소값, 이 두 개를 구하는 겁니다. 자, 두 수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최대값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아, 최소값부터 구할까요? 일단 이런 수 AB가 쭉 나오는데 곱해서 100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AB 제일 작은 경우만 따지면 되겠죠. 5하고 2 이렇게 되네요. 두 개 더한 값은 7, 최소값 7. 얘는 쉽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자, 두 수 합의 최대값은 곱해서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 5 곱하기 2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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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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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져봐야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라는 수가 굉장히 작은 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를 좀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100보다 곱해서 100보다 작은 거 찾아보면 될 것 같네요. 쭉 6씩 더해 가지고 갔을 때 당연히 2 곱하기 50이 100이니까 50보다 제일 작은 쪽에서 제일 가까운 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쭉 더해가게 되면은 쭉 가서 아 48도 되는 거죠. 그렇죠? 48도 이렇게 됩니다. 아 47이 되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수는 53이 되는데 53은 2랑 곱해가지고 100을 넘어서게 되니까 얘부터는 또 안 될 것이고, 그래서 A 더하기 B를 가장 크게 만들려면은 A는 47, B는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나 다 조건까지 다 만족. 이렇게 해서 최대값은 두 개 더해서 49다.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 합을 물었으니까 합하게 되면은 49 더하기 7이니까 56이다. 이렇게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나 조건을 먼저 들여다보고 이제 다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제 합이 제일 작은 경우, 제일 큰 경우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일단 요 표현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의미가 중요한 게 아, 6개의 수가 반복될 수 있구나. 주기가 6이구나.
6이란 숫자가 매우 의미가 있는 숫자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적용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부엉!